안녕하세요. 내일은 스타일 아티스트 윤서경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디자인은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서 낙코비의 봄의 대표 컬러 PA 컬러를 사용을 해서 열 손가락 디자인을 해봤는데요. PA 컬러 색감이 약간 파스텔 색감이어서 팁에다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모델 손에 직접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보다 정확한 발색을 보여드릴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샵 베이스 젤을 발라줍니다. 낙코비 샵 베이스 젤은 부드러운 질감이어서 밀착이 강하게 잘 돼요. PA 9번, PA 5번 컬러를 세로 그라데이션 하듯이 해주세요. 가운데 그라데이션을 할 때 붓대를 정리한 뒤 그라데이션을 해주세요. PA 9번 컬러, PA 5번 컬러를 세로 그라데이션을 투콧 해주세요. 클리어 젤을 바른 뒤 자개로 꽃을 디자인하고 줄기랑 잎을 표현해주세요. 클리어 젤을 바른 뒤 자개와 꽃 수술을 표현해주세요. 30초 큐어해주세요. 탑 젤을 발라 마무리해주세요. 낙코비 탑 젤은 점도가 있어서 오버레이가 가능해요.